삐삐 친구들 오늘은 가방 만들었어요. 가방에 뭘 담아갈까? 삐삐 친구들 가방 한번 도전해봐요. 뿅! 삐삐 친구들 이렇게 휴지각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휴지각으로 해도 되고, 넌 들어가 있어라. 휴지각으로 해서 여기다가 인형들 넣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도 되고, 이거는 동그란 거라서 원형 가방이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가방도 하나 만들 건데, 이건 그냥 치약각으로 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런 치약각이나 뭐 삐삐 친구들 갖고 있는 각 아무거나 사용해서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끝에를 한 1cm 정도로 되게 잘라줄 거예요. 1cm 정도 되게 잘라주고, 하나는 그거보단 좀 더 두껍게, 1cm보다 조금 더 두껍게, 좀 전에 자른 것보다 약간 두껍게 해서 하나 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아까 1cm 정도 되게 잘라줬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먼저 위에 각을 이용할 거니까 요 나머지 요 부분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해서 이 부분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주고, 요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갈 건데 사이즈가 똑같으면 안 들어가니까 끝에를 조금 잘라줄 거예요. 조금씩만 다 잘라줄게요. 먼저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끝부분들을 조금씩만 더 잘라줄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딱 맞으면 그때 이 네 개를 붙여줄 건데,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쁘니까 이것도 다 색깔을 그냥 칠해줄게요. 다른 색깔로, 아니면은 색종이로 색깔을 붙여줘도 더 예쁜데, 색종이를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여주면 이게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안에다 넣어줄게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테이프로 고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코 우선 이건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이 겉에 부분도 이렇게 두면 안 예쁘니까 이것도 포장해 줄게요. 포장을 가방 색깔로 해줄게요.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이렇게 친구들은 물감으로 칠해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이 지금 만들어놓은 속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풀칠을 해서 붙여줄 거예요. 속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했을 때 진짜 가방처럼 되게 이렇게 이렇게 가방 뒤에도 여기도 붙여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만들어줄게요. 아까 여기 쓰다가 만 색종이 같은 색깔로 붙여줄게요. 아니요,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 없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방처럼 만들었죠. 그럼 가방처럼 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중간까지만 살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중간까지만 살짝 잘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리필 친구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손잡이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손잡이는 빨간색으로 포인트 주게 올라갈 건데 이것도 이렇게 남은 색종이를 가지고 가운데로 먼저 한번 접어줄게요. 접어준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다 접어줄게요. 양쪽 접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한 번 더 접어줄게요. 가운데로 접어줄 때는 한번 풀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접어줬어요. 접어준 거를 여기다 붙여줄 건데 가운데를 잘라줄게요. 잘라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근데 같은 크기로 접어준 게 좋으니까 두 개를 같이 겹쳐서 같은 크기가 되게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접어줬어요. 붙여줄게요. 이거는 그냥 본드 풀로 할게요. 왜냐면 그냥 풀로 하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방 완성했어요. 미니미니 가방, 동그란 가방, 사각형 가방. 여기다가 선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엄청 귀엽겠다. 삐삐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이거 칠하고 모양 내는 거는 삐삐 친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 너무 붙이는 거 힘들면은 그냥 물감으로 칠해요. 완성! 너는 못 들어가겠다.